북구현 신설 초등학교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결국 개교를 연기했습니다. 2학기 개교 예정이던 또 다른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반쪽짜리 개교를 했습니다. 신설학교 개학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공사판 등교,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학영 기자입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북구 매곡동 은월초등학교입니다. 입학식이 열려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쉴새 없이 굴착기가 오가고 중장비가 동원돼 학교 진입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울타리도 없는 학교 주변은 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 교실들도 어수선합니다. 책상만 들여놓은 교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고 시멘트 작업과 페인트 질이 한산입니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학교는 급기야 개교를 늦췄습니다. 이곳 은월초는 개교가 7일 정도 미뤄졌지만 개교 이후에도 정상 수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늦게서야 개학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주말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부모도 이제 주말에 공무원들이 다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걱정이 지금 많죠. 북구 송정지구 고원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도 없고 진입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에 입학생들이 들어섭니다. 당초 9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로 계획보다 빨리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위에는 놀 곳이 없잖아요. 학교 말고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놓쳐버리면 맞벌이 가정 부부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애들 맡길 곳도 없고 그래서 돌봄이나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학교가. 맞벌이 부모들은 그나마 한숨을 덜었지만 공사 중인 학교를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입주 시에 개교가 될지 안 될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뭐 운동장도 그렇고 아직 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네. 공사 기간에 맞추지 못한 데는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와 함께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가 학교 승인을 늦게 내주면서 아파트 입주 시기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설학기 공사 차질에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